안녕하십니까. 조여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 윤석열 지지 모임 윤사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여보니까 토요일 날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창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 장소는, 인천시에 있는 도화동 국일전공체육관에서 2시에 연다고 하고, 당명은 다 함께 자유당이 됩니다. 다 함께 자유당이라고 지은 이유는 국민의 평화와 안정, 행복, 공정, 정의를 추구한다는 뜻이 담겼답니다. 자, 그리고 그 홍경표 윤사무 중앙회장은 이런 얘기도 했네요. 요번에 이제 창당대회를 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국가 대개혁에 다스를 올리는 일에 전국 각지의 민초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주 성대한 창당대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보를 했죠. 어제 나들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들이를 했는 게 누구를 만났냐 하면요. 여기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중마고 이철우 전 연세대, 그러니까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두 분은 대단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자신의 변론도 했었고, 그리고 이분의 아버님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아버님 있지 않습니까? 윤기중 명예대 교수, 명예교수. 이분하고 또 친분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버님과의 또 친분도 되게 두텁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중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주변 강경파 인사들과는 다르다. 자신을 결국에는 잘랐는데, 아, 이 사람 좀 대범하네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른 게 아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자,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이어 두 번째 활동. 김영숙 교수 만나가지고도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영숙 그 교수가 101세 된그 그러니까 연세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그분도 또 아버님하고 윤기중 씨하고 또 친분이 있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릇이 크고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크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투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자, 윤 총장이 이제 이거는 어제 이제 친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직에서 물러났으니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너한테 뭐 제일 먼저 전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 친구도 되게 좋았겠어요. 이철우 연세대 교수. 자, 이두 사람 사이는 그렇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다닌 친구 사이고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하니까 개인적인 모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앙고등학교 거기 동창 모임도 있고. 워낙 윤석열 이분이 사람을 워낙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상당히 대인관계가 엄청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윤전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하며 항명 논란에 휩싸이고 징계를 받을 당시 이 교수가
아, 이 이철우 교수가 그때 이제 변호인이었으니까 특별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교수의 아버지는 이종 종자 찬자신데 이분은 85세네요. 그죠? 전 국정원장원이었던 이종찬 씨네요. 그리고 이분도 또 아버님 윤기중 씨,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버님 이 윤기중 그 명예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또 친분 관계가 깊댑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현 정권에 복수심 없어. 문에겐 감사하다. 그러면서 범진보 성향인 이 교수는 윤전 총장과 2019년 8월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착수를 놓고 다툰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1년 반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한번 심하게 다퉜답니다. 뭐, 제, 뭐, 저, 뭐, 날라갔대요. 뭐가 날라가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중마구오끼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난뒤한 번도 만나지도 않다가,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사람 만남에 두 번째 사람으로, 그, 이 친구를 선택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윤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어느 정부에든 변함없이 검사로서 내 직분에 충실했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나,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을 할 때나, 서울중앙지검을 할 때나, 검찰총장을 할 때나 똑같았다고 그렇게 말했다네요. 그리고 윤전 총장이 사실상 자신을 내친 현 정권의 복수심을 품고 있는지 않느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검수완박은 일부 강경파 소망일 뿐, 문의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여권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은 수사 공백 등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네요. 그죠?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지금 뭐 최고는 지금 40.3%, 40.8%가 나온 리얼미터가 JTBC에 의뢰 조사한 20일에서 21일,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있지 않습니까? 한 1,007명으로 대상을 한 거에 있어서는 윤 총장이 40.8%가 나왔고, 이재명 경기지사 16.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은 11% 정도.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30%대 후반, 항상 여론조사하면은 그 정도 나오고 있죠, 그죠? 가장 세게, 그러니까 가장 높게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JTBC 의뢰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그러니까 조사한 게 이게 40.8%까지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그 27일, 윤석열 지지 모임 윤사모에서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다 함께 자유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요게 어디서 여느냐 하면요. 인천시 도화동 국일전공체육관에서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당명으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당명은, 자, 이겁니다. 당명은 다 함께 자유당이고, 당명에는 국민의 평화와 안정, 행복, 공정, 정의를 추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창당대회에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창당. 그리고 윤사모는 그러니까 중앙당에 집중되는 당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블록체인 방식의 정당 활동을 추구할 방침이랍니다. 블록체인 방식. 조금 다르네요, 그죠? 약간 선진화 방법이죠, 이게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게.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